제가 화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블러셔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블러셔 써보면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블러셔 8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 피부톤은 19호에서 한 21호 정도 되는 봄웜 라이트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라이트랑도 호환이 가능하고 두루두루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저랑 비슷한 톤이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은 크리니크의 멜론팝입니다. 이거는 진짜 봄웜 추천 블러셔로 엄청 유명한 블러셔인데 지금 제가 오늘 한 이 블러셔거든요. 근데 진짜 딱 쨍한 핑크 코랄 느낌?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러 갔을 때도 이 제품을 추천받았던 것 같아요. 살짝 흰기 있게 올라오는 그런 발색은 아니고 진짜 맑고 쨍하게 올라오는 그런 발색이에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뭔가 구운 형식의 그런 베이크드 타입이어가지고 가루날림이 전혀 없고 발색이 진짜 잘 돼요. 발림성도 좋고 이 제품은 진짜 딱 뭔가 봄웜 블러셔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페리페라의 11호 크니카치의 컬러입니다. 딱 핑크 코랄 느낌의 그런 컬러인데 이게 단독으로 봤을 때는 진짜 쨍한, 나름 쨍한 핑크 코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크리니크에 비하면 같은 코랄 계열이긴 한데 좀 더 뽀용뽀용한 느낌인 것 같아요. 형광기가 아예 없는? 이것도 딱 봄웜이 쓰기 좋은 그런 정석적인 컬러? 제가 이 페리페라 블러셔 제품을 진짜 좋아하는데 흔히 가성비 대비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컬러도 엄청 여러가지고 되게 좀 뽀용뽀용하게 발색되는 느낌? 이거를 사고 괜찮아서 이 12호 날씨요정 등극해 이 컬러도 구입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짝 코랄 느낌은 전혀 없는 핑크 컬러인데 너무 쿨하지 않은 그런 핑크 컬러여가지고 저는 좀 여름 라이트랑 걸쳐있으니까 같이 사용해주기 좋은 그런 컬러였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품은 이것도 진짜 딱 봄웜의 정석 코랄 느낌 블러셔인데 에스쁘아의 케어링 코랄 컬러입니다. 좀 핑크보다는 좀 피치에 가까운 그런 코랄 느낌인데 같은 코랄이어도 진짜 하늘 아래 같은 코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피치 느낌이 강한 그런 코랄 컬러인데 앞에 제품들에 비하면 더 뽀용뽀용하고 흰기가 있는 느낌이네요. 다섯 번째 제품은 글로시에의 클라우드 페인트 치크 블러셔 빔 컬러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쓰시는 거 보고 따라 샀었는데 사실 이런 크림 블러셔 종류를 제가 잘 쓰는 게 별로 없거든요. 만족할 만한 그런 발색도 안 나오고 바르는 것도 은근 어렵고 해가지고 크림 블러셔류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해봤지만 잘 안 쓰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바르기도 쉽고 발색도 잘 되고 그래서 진짜 오래오래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아마 미국 직구만 가능해가지고 제가 직구를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건 딱 이런 좀 오렌지 코랄 느낌의 그런 블러셔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발색도 너무 잘 되고 이 제품 진짜 강추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데이지크의 블렌딩 무드 치크 9호 아몬드 바닐라 컬러입니다. 최근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사용하면서 엄청 추천했었던 그런 팔레트인 것 같은데 데이지크가 진짜 이런 팔레트를 진짜 사고 싶게 잘 만들잖아요. 진짜 딱 코랄 그런 컬러를 겨냥해서 나온 팔레트도 있었는데 저는 좀 이런 뉴트럴한 느낌의 이 팔레트를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발색도 너무 예쁘고 쨍한 그런 팔레트보다 좀 더 차분한 느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윗줄은 살짝 핑크 느낌? 아랫줄은 살짝 피치 코랄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웜톤이 딱 사용하기 좋은 그런 팔레트였어요. 이거는 진짜 네 가지 다 버릴 컬러가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 믹스하거나 레이어드해서 발라도 예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하거나 레이어드해서 발라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지크 팔레트의 특징은 막 흰기가 도는 건 아닌데 정말 뽀송뽀송하게 올라오는 느낌? 개인적으로 좀 너무 쨍한 코랄 느낌이 질린다 싶은 그런 봄원분들이 쓰면은 너무 좋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어퓨의 파스텔 블러셔 핑크 070호 컬러입니다. 이거는 코랄 느낌은 아니고 진짜 뽀송뽀송한 베이비 핑크 같은 느낌인데 제가 또 핑크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핑크 블러셔를 진짜 여러 가지 써봤는데 핑크 블러셔는 조금 진짜 딱 호불호가 갈리긴 하거든요. 제 톤에서. 근데 이거는 핑크 느낌이 나는데 흰기가 돌고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발색으로 유명했던 블러셔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예전에 샀는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쓰고 있는 컬러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CC의 모노핑크 블러셔입니다. 사실 이거는 봄웜 블러셔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웜톤 블러셔? 그런 느낌인데 진짜 3CE 블러셔가 몇년 동안 엄청 스테디 셀러잖아요. 근데 그럴만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뉴트럴하게 좀 많이 바를 수 있는 그런 느낌? 로즈빛의 뭔가 핑크 컬러인데 살짝 톤 다운된 핑크여가지고 뭔가 좀 분위기 있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발색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어느 하나 튀지 않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이거는 진짜 어디에 발라도 평타 이상은 치겠다 싶은 그런 블러셔? 이렇게 제가 진짜 몇년 동안 여러 가지 블러셔를 써보면서 꾸준히 쓰고 있는 블러셔 8가지를 추천해드렸는데요. 혹시 또 저랑 비슷한 톤이신 분들이 추천해주실 만한 블러셔가 있으면 추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늘 아래 같은 색조없다.